자, 오늘은 그세 번째 챕터, 목요일 전날 정오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시다 나오미는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기분 나쁜 날씨다.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든다. 가끔 변덕스럽게 섬뜩해질 듯한 바람이 분다. 싫다 싫어. 안 그래도 추위를 잘 타는데. 캐멀코트에 옷깃을 세우고 나오미는 도망치듯 돌층계를 걸어 내려갔다. 그때도 이런 날씨였어.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을씨년스럽고 약간 높은 언덕에 작은 공원을 가로지른다. 벌거숭이가 된 나무들 사이로 우구이스 저택의 녹갈색 지붕이 보였다.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나오미는 항상 이 집을 볼 때마다 새 집을 연상한다. 집 모양을 한 작은 새 집. 지붕을 집어들면 가볍게 들릴 것 같은. 갇혀있는 것은 누구?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에 그런 것이 있었다. 알랭들롱이 나왔었다. 줄거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영화를 본 것이 초등학생 때였으니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멋대로 줄거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암흑가의 전설적인 거물 인사가 정부의 집 2층에 몇 년 동안이나 숨어 살고 있다. 알랭들롱은 그저 그런 연락통으로 하찮은 똘마니 역을 맡았었다. 정부에게는 소박하고 얌전한 딸이 있다. 그녀는 알랭들롱에게 마음이 있지만 그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 그는 그 거물 인사를 죽이고 자기가 대신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거물 인사는 그가 손을 쓰기 전에 시체로 발견된다. 그는 범인으로 지목되어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 거물 인사가 있었던 은신처에 몸을 숨기게 된다. 라스트가 가까워질수록 소박하고 촌티를 벗지 못하던 정부의 딸이 서서히 변모해가는 모습이 무서웠다. 사실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그녀였다. 그녀는 알랭들롱을 손에 넣기 위해 그가 쫓기는 몸이 되도록 일을 꾸미고 은신처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이다. 마지막 장면은 그녀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집주인이 되어 알랭들롱을 찾으러 온 경찰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영화 첫 부분에서 보았던 수줍고 겁 많던 소녀의 모습은 오간데 없다. 그녀는 매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태연한 동작으로 문을 열고 당당하게 경찰을 맞는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안에서는 알랭들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있다. 앞으로 자신이 한때 그곳에 있었던 남자처럼 몇십 년씩이나 갇혀 지낼 감옥이 될 그 방을. 지금은 그 영화 제목은 잊었지만 영화가 끝난 뒤에 해설자가 이 영화의 원제는 새장 속의 새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었다. 새장 속의 새. 어쩌면 도끼꼬씨는 갇혀 있었던 게 아닐까? 공원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득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다. 저 녹갈색 새장에. 나오미는 걸음을 재촉했다. 얼굴이 춥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요즘 들어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몸은 이렇게 춥고 시린데 내 안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거짓말쟁이. 다들 거짓말쟁이야. 왜 이렇게 싫은 사람들 투성이지? 그에 비하면 이제부터 만날 여자들. 치카사는 신랄하고 에리코는 애교 없고 시즈코씨는 리얼리스트. 한마디로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여자들이지만 오히려 모두 솔직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모두 애써 이렇게 먼 곳까지 해마다 찾아오는 것일까? 아무리 도끼꼬씨와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특별하게 친했던 것도 아닌데.
너도 그중 한 사람이 아니던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그렇다. 나도 애써 먼 데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러자 몸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것의 온도가 단번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한텐 목적이 있다. 나오미는 표정을 굳히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네. 기다렸다는 듯 에이코가 나왔다. 한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치카사가 보였다. 에이코의 표정을 보고 나오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듯한. 어서 와. 자, 들어와. 어머, 이건 시로타의 케이크? 네, 아카사카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아, 좋아라. 이거 봐, 츠카사. 여자의 선물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 거야. 츠카사는 글쎄 진을 사들고 왔지 뭐야. 에이코는 케이크 상자를 자랑스럽게 부엌을 향해 내밀어 보였다. 츠카사가 어깨를 움츠렸다. 너무 예쁘다. 에이코 씨가 준비한 거예요? 나오미는 치카사 앞에 있는 카사블랑카를 보고 천진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에 두 사람이 떫은 표정이 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참, 그렇지. 나오미 2층 남쪽 방을 이번에는 나오미하고 치카사의 침실로 정했거든. 미안하지만 홀에 있는 장롱하고 시트하고 백인잎 좀 꺼내와 주겠어? 네. 나오미는 의문을 떨쳐버리고 코트와 핸드백을 들고 순순히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면서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회다. 나오미는 난간 너머로 슬쩍 아래층에 두 사람을 내려다본 후 재빨리 계단을 올랐다. 복도 왼쪽에 위치한 방문을 열고 소파 위에 짐을 내려놓은 후 복도로 나가 복도 오른쪽에 위치한 방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문이 잠겨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도키코의 침실이다. 모든 것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다. 파란색 커튼, 작은 나무 침대, 붙박이 책장, 향수병 컬렉션, 수많은 작은 액자. 문득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오미는 숨을 죽이면서 가만히 방을 둘러보았다.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구석구석까지 던진다. 마침내 목표물을 정한 듯 벽으로 다가가 사진과 그림이 들어있는 오래된 액자를 민첩하게 뒤집어 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키코를 이해하면서도 숭배하고 있던 에이코는 아마도 이 방만큼은 손대지 않았을 것이다. 작년에는 책상 주변을 찾아본 것이 고작이었다. 책장을 뒤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래 서재라면 더 곤란해진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이 집에 올 수 있을지. 나오미는 초조해지려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하나씩 액자를 확인해 간다. 어디 있지?